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소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톨치들의 통편 수계 157회 우리 정의도 마스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겼어요, 그렇죠? 네. 자, 네. 누구를 살렸어요? 제가 가장 고란 있었던 네. 상담 사례인데요. 저는 원래 생로병사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지 않아요. 네. 건강이 사람이, 예, 건강. 사람이 뭐 아프고 살고 죽고 이런 거에 보지 않는데 그 가운데 아이는 봐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거. 네. 그거는 굉장히 맞추면 축복받을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혹시나 그거는 맞추지 못해도 네. 뭐 그걸 가지고 원망하시는 분은 크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상담자 어떤 아주머니가 포대기에 아기를 이렇게 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작년에 선생님이 뭐 여름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40이었는데 첫 아기를 그때 가져서 포대기에 아기를 업고 오신 거예요. 그때 그 아기라고. 근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얘기를 보는데 그래서 이래서 좀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보람도 있었고 사실 뭐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아이돌 가수가 사무실에 들어올 때죠. 여가수가 이렇게 해서 들어올 때 1대1로 상담을 30분 동안 하고 있더라면 참 이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다. 잘했다. 제가 뭐 어떤 일을 해서 그런 그 30분인가 그러니까 네. 우리 아치가게도요 아이돌 이런 분들이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막 현숙 씨 이런 거 아직도 와가지고 왜 비싸냐는 등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젊은 대상 20대랑 30대 초반 대상을 하는 아치가를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사실 오늘 관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단어 상담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 니들만 잘 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도 궁금하다. 나는 몇 년도부터 잘 됐지 너는 2017년이라면서 아니 그럼 지금이 제일 잘 된 거였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 자, 저 오늘 나는 꼭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장항에서 올라온 농사짓는농구 오라이션과 박민재입니다. 와! 아니, 무슨 조각이라고요? 우렁이 조각. 우렁이 조각?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렁이 낚시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쌀 농사를 얼마나 짓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한 몇만 평 짓고 있고요. 몇만 평! 오! 몇만 평. 우리는 21평인데 몇만 평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젊은 분들은 농사 안 짓잖아요. 네. 왜 농사를 짓시는 거예요? 저는 좀 농업에 신념이 있는데요. 네.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네. 좋은 농산물로 소비자들과 소통을 해서 네. 이렇게 좋은 농산물로 이제 기부를 하면서 네. 농산물을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멋있다. 그러면 청춘이시잖아요. 청춘들이 농업을 잘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 청춘들에게 어떤 농업이 얼마나 좋은지 메시지 한번 주세요. 네. 농업이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광대한 것 같아요. 자연이라는 게 굉장히 넓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도 저는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콘크리트도 자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농업이라는 분야를 그냥 이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게 농업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정원, 나무 이런 모든 분야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농업은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청년들이 뭐 하세요? 그러면 뭐 아직 취업 준비생입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또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보실 때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우리나라가 슬프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너무 좁은 곳에 네. 너무 많은 인재들이 몰려서 네. 문이 좁은데 물길이 좁은데 네. 그 물길을 너무 많은 물고기들이 한 곳만 보고서 달려가는 게 슬프죠. 네. 그러면 그곳에는 정말 청년이 필요합니까? 청년이 필요합니다. 우렁각시가 필요합니다. 우렁각시? 청년 중에서도 우렁각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청년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목소리가 다 성우 같아요. 그러니까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농업과 취업이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것이 농업입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뭐, 딱히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아,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농업 씨가 나타날 것이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꼭 우렁각 씨 만날 수 있게끔 기운을 좀 몰아주세요. 아, 잡아주세요!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를 만난다면, 내가 원하는 어떤 여자의 뭐 외모, 조건, 분위기, 스타일, 이상형이라고 하죠? 예. 아, 그런 사람과 이렇게 연애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연애의 모습이나 분위기를 멀리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했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여기는 각 세 장 보고 주세요. 그리고 이분 참 이상형 카드거든요. 이 사람의 이상형은 뭐냐? 우리 감성, 사랑이거든요. 왕은 가장 높은 단계라서 조건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사랑만. 사랑만. 네, 사랑. 사랑, 사랑. 네, 사랑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라면 오케이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너무 없으니까 이분이 자꾸 눈을 좀 끼고 나와야 되는데 안 보이고. 네. 그리고 굉장히 바쁘세요, 일이. 바쁘게 살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 아니, 보시면 이게 이제 가까운 미래인데 나무가 막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막 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확하세요. 네. 그래서 연애는 제가 봤을 때는 소개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것도 아까 내가 내놓은 로봇 카드 1탄이거든요. 주변에서 이제 풀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한 분 있지 않나요? 여기 그러면 아니 여기... 언제쯤 생길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봐주세요. 아니 이 상황이면 오랜 기간 동안 안 생겨요.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것보다 여기 와서 오늘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오셔서 이렇게 그래도 남자니까 야 저런 스타일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저기 맨 뒤에 있어서 그렇죠 한번 이렇게 한번 좀 뒤통수만 받아서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다음 주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있어요. 그분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드십니까? 젊은. 일시적으로. 젊어서 좋아요? 아니 저희 그 마을에 마을이라고 하지 마세요. 마을이라고 하니까 약간 진짜 그냥 우리 더 눈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좋네. 리니지. 우리 리니지. 우리 이웃에. 저희 리에. 빌리지라고 하는데, 빌리지. 빌리지. 네. 근데 최연소 여성분이 60. 네, 저희 엄마 빼고. 엄마 친구들 빼고. 그럼 이제 할머니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젊은 거야. 진짜 딱 젊어서 또.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 그러면 자 우리 손 들어봅시다. 네. 남자친구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남자친구 없는 분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씨구 제가 그걸 언제를 시켜달라고 하는 게 손만 들어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싫어요? 저희 고민을 다 땅이 싫어요. 땅이 맨만 이분을 찾습니다. 이분을 찾습니다. 땅이 38,000평이에요. 38,000평. 여러분, 땅이 38,000평.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3만 8천 명. 들어갔다가 사인만 하고 해도 1만 9천 명은 얻어서 나올 수 있네요. 자, 남자친구 없는 손 들어보세요. 남자분 말고요. 아니, 그렇게 싫어요? 아, 제가 아까부터 계속 눈여겨보는 분이 한 분. 어떤 분이요? 아, 역시. 여기 노란색 머리 뒤에 있는 분. 우리 방금 나오셨던 분? 네. 그 옆에 있는 분. 누구야? 아니, 저분 아까 그분 엄마예요. 어머니 말고 지금 이렇게 X자. 나오세요. 아니, 근데요? 얼굴이 되게 청순하게 생기셨네. 네, 제 스타일이에요. 어, 그래요? 의자 하나만 주세요, 의자 하나만. 3만 8천 평이네. 아, 여기 앉으시면 돼요. 오. 같이 앉으세요. 아, 같이 앉으세요. 같이 앉으세요. 잠깐만 앉으세요. 저는 앞서 한 번만 할게요. 오늘도 저 앉으시려고요. 자, 앉으시고요. 자, 마이크 하나 주세요. 거기는 뭐 이렇게 안 하는 게 다 점수 따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너는 생각해. 가만히 있어, 뭐 숨쉬기 너무 쉬실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할 때도 가만히 있어. 저 말이 많아지니까 되게 느끼하네. 숨을 안 쉬실 거예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만 8천 명에 지금 예비 후보자. 본인 소개. 한번 7근 가보시면. 평양시대가 지금 보이네. 나는 그냥 말타고 아닌가, 말타고 그냥. 자, 본인 소개. 저 23살. 23살. 좋다. 어느 학교? 어, 지방대. 지방대, 뭐, 어느, 저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어느 학교? 어, 솔브리지라고. 네? 솔브리지라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외국에 있어요? 네, 해외학이라고. 아, 그래요? 자퇴하시고요. 내일부터 내가 베트남에 가면 이렇게 햇빛 가는 게 있잖아요. 큰 거 모자. 그거 뭐라고 그래요? 파라솔? 아, 이거. 파라솔을 쓴 아니, 땀이 얼굴이니까. 얼굴이니까. 써야지. 일단, 어때? 여기, 저 인상이 어때요, 이제 남자분? 멋있어. 아니, 우리 여자분들, 저기, 고향이 어디세요? 인천 좋다, 좋다. 인천에서 가깝잖아요, 거기. 네, 가까워요. 얼마나 걸려요? 450km. 땅이 얼마나 걸려요? 450km가 지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중에 400km가 자기 땅이야. 아, 그러니까. 30km가 남의 땅 갈 것 같은데. 네. 아니, 어때요? 괜찮아요? 스타일? 좋아요? 마음에 드는? 아니, 좋아하는 남자 이상형 세 가지만 얘기해서. 첫 번째? 첫 번째. 착하고 착해 보여요. 착해 보여요. 두 번째. 정확하고 정신이 뭐야? 효심이. 효심. 얘는 아버님 밥도 자기가 다 써. 효심이 있고. 효심. 아, 진짜 요즘 젊은이답지 않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한복집에요? 아니, 마음이 꼭 한복집 딸 같아. 이런 마음은 한복집 딸 아니면 안 나오거든. 자, 그러면 두 분의 궁합. 아니, 왜 이분이 특히 눈길이 나셨어요? 아니, 제가 찍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왔을 때 연예인 본다고 해서 스캐닝을 쭉 하고 있었는데 아, 왠지 이분이 이렇게 딱 네. 매칭이 되더라고요. 우리 경희도 왔다가 하루아침에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전세계 탑, 전세계 대 파로데이라면 전세계 탑 안에 들거든요. 역시 틀린 거죠. 네. 자! 이 집 안주인 되시면 저희 평생 쌀좀 주세요. 저희 많이 안 먹어요. 얘네는 아들 셋의 가족에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에서 여덟 식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안 먹어요. 우리 집은 네 식구. 네 식구. 아, 우리 또 큰 이모 와 계셔서 다섯 식구. 우리 아이들 큰 이모가 다 도와주셔가지고. 네. 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아. 네. 자, 여러분 잘 나오라고! 좋은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고 또 섞어서 하더라고요. 좋은 생각만. 네, 여기 남자분 보시면서 세 장 뽑아주세요. 이거 저 태어나서 사람들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 너무 가만히 있어라.
네, 남자분 마음입니다. 데뷔는 네. 그 다음에 여자분 마음입니다. 여자분이 연애 경험이 있으세요? 연애 경험이 있으세요? 이게 이제 좀 단절된 지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분은 성향이 황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이렇게 여러 명을 만난 스타일이 아니라 완전히 마음 다 주고 한 명만 바라보고 그리고 본인이 카리스마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분은 데빌 카드 나왔잖아요. 보시면 그냥 무조건 돼요. 데빌이 좋은 카드예요. 연예인들은 굉장히 최고 좋은 카드예요. 거기다가 이 물은 감성, 사랑을 뜻하는 여성도 사랑이거든요. 근데 합이 왜 맞냐면 여성분이 남성성이 있어요. 황제 카드. 그리고 이분이 생각보다 여성성. 굉장히 여성성이 있는 섭세예요. 네, 합이 진짜 잘 맞는 합이에요. 합이 진짜 잘 맞는 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조금만 지나면 아마 남자분 이쪽에 땅 이런 거 있잖아요. 여성분이 다 황제 카드. 자,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둘이 사귄 걸 공식화하고. 지금 왜냐면 페이스북 페이지 통해서 정식을 생각하고. 첫 여행은 둘이 가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4일 꽃송 투어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박수 보세요! 자, 다시기 한번 들어가야죠. 다시기. 많이 하지 마. 마지막으로. 짧고 굵게. 목소리 이상하게 되시고 자, 다시기 한번 자. 정직하고 착하고 효심 깊은 사람이에요. 와! 오! 좋았어 좋았어 다시 좋았어 아우 좋았어 자, 하여튼 멋진 연애 여러분 마지막 또 박수 보세요. 아우 좋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서 더럽다. 아 같이 앉아 같이 앉아. 어? 의자 좀 같이 앉아. 주환아 잠깐만 자리 좀 양보해. 그래. 그럼. 사촌 동생? 아니, 같이 앉아, 같이 앉아. 옆에 앉아. 야, 쌀 앉아. 그러면, 다음부터, 너 여자친구 같이 데이트할 때 쌀 까마를 메고 다녀. 그리고 의자에 앉으면 쌀 까마를 깔아줘. 혹시나, 알았어? 자. 그걸 들고 가지 말고 우리 집에 보면. 그럼. 알아서 먹을게. 자. 오늘 한 번 했네요. 아까 이런 일 이렇게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끝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와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 순간부터 네. 강하게 소망 하나씩 좀 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소망이 하늘 뜻과 내 뜻이 같아져서 내년에는 아니 올해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는 좀 그때 정도까지는 딱 이런 소망 하나 크리스마스 데드라인으로 하나씩 좀 품으셔서 그 소망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항상 부자 부자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